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팅기파랑 기파랍니다. 계속해서 적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정적분은 뭐라 그랬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역도함수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분은 기울기, 적분은 면적,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한하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의미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루는 정적분의 경우는요, 유한하다. 범위가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랑 B라는 구간에 대해서 면적을 구해보시오, 이런 것을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제 정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리만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제 N과 이제 X라는 이 두 개의 어떤 자료를 먼저 구성을 했어요. 자, N은 그냥 넘버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는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0.05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0.05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 델타 S,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이죠. 변화량. 따라서 이제 모든 X는 일정하게 0.05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X라는 것은 0.05로 모두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y, 저는 오늘 이 y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2차 함수 x 제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x 제곱 어떤지 그런 포물선 형태였던 거 2차 함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방법을 바탕으로 1사분면에서 이 x 제곱과 이제 둘러싸인 그 면적 있죠.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x 제곱이니까요. x 제곱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제곱하면 되죠. x 제곱. 요게 x제곱, 그냥 x제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제곱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값이 나타났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면적을 계산을 하겠다는 건가? 그것을 바탕으로 일단 그래프를 좀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세로막대형입니다. 세로막대형. 자, 세로막대형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보기 좋게 소팅 좀 해볼게요. 자, 보기 좋게 소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서 이제 가로축 레이블은요, 이제 N이라는 부분, 요걸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제 세로막대형에서 포함된 요기 있죠. 요 면적, 요거 이제 면적을 계산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S,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 이 델타 x, x의 변화량을 그냥 y 값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곱할게요. 이거에서 곱합니다. 자, 델타 x랑 이제 y를 그냥 곱해버린 거, 곱해버린 것이 바로 이제 면적에 해당되는데, 이 면적을 이제 더합니다. 이 면적을 이제 더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SN이랑 SN-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각각 좀 생각을 해보면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더한다는 것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sum을 이제 하겠는데, 자, SN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번 number1에서 끝까지인 100번까지를 더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1, SN-1이라는 것은 sum 첫 번째 이제 number0에서 이제 99까지 더한 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제 S, min, 이것은 이제 평균한 것이다. 자, average라는 함수를 쓰죠. 평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S, min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 면적, 요 구분구적법을 통한 요 면적이 결과적으로 42.6687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정적분 같은 경우는요, 구분구적법, 뭐 리만 합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일정한 구간, 일정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유한한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적분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잘 기억하고 익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